우리가 사전에 얘기할 때 처음 듣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 이제 싱가포르 관련해서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거기가 제가 2년 전인가? 싱가포르에 놀러 갔었는데 저도 그때 말로만 듣던 그 플라워 클럽이라고 해야 되냐 거기를 처음 간 거예요. 근데 거긴 여자들도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뭐 선정적인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냥 관광지에서 갈 수 있는 그런 클럽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친구랑 갔는데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인 거예요. 심지어 아는 얼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이 플라워 클럽에서 정말로 일을 하는구나. 아 이래서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었구나. 그랬었죠. 근데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플라워 클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뭐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똑같아요. 일반 클럽에 일반 클럽에서 뭐 이제 뭐 춤추고 놀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무대에 모델들이 이제 약간 차 앞에서 포즈 타임 하듯이 그런 여자분들이 무대에 나와서 이제 뭐 워킹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포즈를 좀 이렇게 취하거나 그러면 그 클럽에 놀러 오신 분들이 좀 뭐 마음에 들거나 뭐 좋게 말하면 응원을 해주고 싶고 격려를 해주고 싶은 분이 있거나 하면 그런 이제 플라워라고 꽃목걸이 같은 거를 주는 거예요. 뭐 별풍선 쏘듯이. 그러면 그게 뭐 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10만원짜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건 모델이든 이제 여성분들은 또 그게 끝나면 어쨌건 뭐 그냥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같이 이제 잠깐 자리에 앉아서 뭐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지나가면서 들은 게 아니라 문제가 많았었대요. 모델 쪽에서 문제가 많아서 그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아 이슈가 됐었어요? 네 이슈가 됐었죠. 아무래도 다 뭐 레이싱 모델 타이틀 걸고 모델들에 대한 이미지를 정말 좋게 하려고 하는 우리 그 모델 협회 그 선배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런 일이 막 생기니까 뚝 떨어졌겠네요. 근데 뚝 떨어질 것도 없었어요. 이미 레이싱 모델이라는 그 이미지가 막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떨어질 건 없고 약간 반응이 그럼 그렇지? 이런 느낌들. 그게 더 속상하다. 그죠? 그쵸. 근데 지금은 그 레이싱 모델들은 없는 걸로 알고 그리고 살짝 포장 아닌 포장을 하자면 그게 다래요. 뭐 그냥 가서 꽃목걸이 이렇게 하면은 같이 그냥 대화 정도 하고 그냥 거기까지라고만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온다. 그거를 막 좋다 나쁘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다만 그럴 거면 그 타이틀을 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당신 그런 게 있었죠.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몇몇 친구들 때문에 욕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욕먹는 것도 싫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모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본인들도 레이싱 모델로서의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아무래도 다 외모들이 뛰어나시고 하니까 그런 어두운 제안들, 유혹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많이 들어오죠. 어떤 식으로 들어와요?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제일 쉽게 들어오는 게 뭐 인스타그램 그런 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경험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인스타그램으로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그게 들어오니까 항상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다가 하루 집에 있는데 심심한 거예요. 지금 제가 답장을 했어요. 그분이 뭐 저희는 무슨 무슨 뭐 그런 고위층 분들과 중간에 있는 그런 해주는 그런 데인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왔어요. 아마 모델들은 그거 아마 다 받아봤을 거예요. 보냈어요. 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돈 많은 분들이 그럼 연예인을 만나지 왜 저희를 만나요? 그런 분들이면 능력이 있으면 주변에 여자들이 넘쳐날 텐데 왜 저희들을 만나죠? 라고 제가 DM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그분들은 비밀을 보장을 해야 되고 연예인분들은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들이니까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면 만만한 게 저희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좀 비밀리에 섭외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예측하시기로는 그런 거에 응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없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거는 저희 모델 쪽만 보는 건 아니고 그런 제의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흔들릴 것 같아요. 굳이 모델이 아닌 일반 직장 여성분이라도 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레이싱 모델분들이 차 전시장 같은 데서 이렇게 막 포즈 취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은 대체 뭐예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도 신인 때 제일 궁금했어요. 도대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은 처음에 저는 다 기자님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희랑 정말 어떤 관계냐면 진짜 공생관계?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랄까? 그분들이 프레스 기자 자격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취미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본인이 직접 스튜디오를 하시는 분들 약간 동호회 사람들도 많으시고요. 저희는 촬영회라는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제 모델로 오면은 그럼 얼마의 페이를 내고 저를 촬영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 사진을 담으려고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분들과 공생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많이 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랜드 분들이 좋아하시고 앞에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걸 잘못해서 그럼 제가 만약에 모델이면 가장 걱정되는 게 내가 못생긴 순간에 찍을 수 있잖아요. 많이 찍어요. 그런 것들도 막 다 올려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올리세요. 그럼 안티가 막 진짜 목적을 갖고 안 좋은 것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델끼리 그러니까 신인 때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저희도 알아요. 아, 저분 어떤 분이시고 닉네임이 뭐시고 대충 아는데 근데 저희끼리도 사진 다 확인을 해요. 인스타에 태그된 것도 보고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봐서 근데 정말 사진을 못 찍으시는 분들은 모델들끼리 이렇게 하면은 야 저분 오셨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그걸 잘 안 봐요. 이제 시선을 받으면 많이 찍으시니까 일부러 안 찍히려고 그걸 잘 안 보죠. 잘 찍는 사람 거는 되게 많이 봐요. 막 일부러 포즈도 많이 하고 하는데 쓱 한 바퀴 돌다가 정말 항상 그런 사진만 올리시는 분은 이렇게 쓱 다른 걸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런 모델분이 서 있고 기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런 것들을 일본 자료를 좀 많이 봤는데 근데 거기서는 대놓고 특정 부위만 찍는 거예요. 아, 그쵸. 많이 찍어요. 근데 그래도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뭐 모터쇼를 가면은 저희 모델이 이제 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좀 스태프분들이 그런 것들을 일부러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 걸 이렇게 뭐 이제 다 이렇게 잘 좀 봐요. 행여라도 그런 특정 부위를 찍거나 이제 변태 분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어서.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막 이렇게 포즈를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이 각도에서는 찍으면 안 되는데 그 각도에서 진짜 굳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서 뭐 찍지 마세요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때다 싶어서 찍고 그러시죠. 그래서 모터쇼에서 정말 실제로 저희가 스태프분한테 특정 부위를 찍는 것 같은데 카메라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해서 그 스태프 가서 카메라를 확인을 했는데 정말 뭐 치마 앞만 다 그냥 클로즈업으로 그렇게 찍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 바로 퇴장 조치하시고 그런 변태분들 진짜 많아요. 그럼 레이싱 모델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다가 타이든 자이든 이게 그만두게 되면 그 뒤에 보통 뭐 하세요? 직업을? 근데 요즘에 제 친구들도 막 장난으로 너 이제 뭐 거의 끝자락 아니야? 뭐 너 이제 이거 하면 이거 끝나면 뭐 없잖아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정말 자기 개발을 막 열심히 해서 DJ 쪽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의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진짜 선배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저희를 그냥 단순히 그냥 보시는 분들은 쟤는 저거 하다가 그냥 뭐 아프리카나 하겠지 뭐 방송이나 하겠지 근데 그렇게 보시니까 근데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많아요. 요즘에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잼뱅TV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나름 저는 레이싱 모델들을 대표를 하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우선 레이싱 모델이라는 직업을 너무 막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너무 멋있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반면에 좀 선입견이 많이 담긴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직은 너무 많아서 조금만 저희의 좋은 모습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너무 레이싱 모델 뭐 노출하는 모델로만 보지 않고 다른 현장에서도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쁘게 봐주시고요. 잼뱅TV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